1년을 준비한 야외 결혼식.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전부터 일기예보가 바뀌더니 결혼식 당일 결국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다. 결혼식 2일 전 선택을 해야 했다. 식장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투명 천막을 칠 것인가, 몽골 텐트를 칠 것인가. 몽골 텐트를 선택했다. 예상 강수량이 1mm로 비가 안 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쉽게 철수할 수 있는 텐트를 골랐던 것이다. 10월 마른 하늘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모든 스태프들은 비 때문에 정신이 없고 손님 맞이를 해야 할 신랑도 예상치 못한 상황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젖은 소파에 앉아 추위에 떨면서 애써 웃으며 사진 찍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너무 속상했다. 결혼식 준비에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아내의 마음을 잘 알기에 모든 순간을 행복한 기억으로 남길 수 있게 에너지를 주고 싶었다. 입장하기 전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객도 많이 오고 식장도 예쁘고 정말 기분 좋다. 긴장하지 말고 재밌게 하자.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모든 하객분들이 다같이 웃으며 결혼식을 즐겨주셨다. 많은 결혼식을 가봤지만 이렇게 호응도가 좋았던 결혼식이 있었을까 싶다. 축가를 부르고 있는데 아이돌이 된 것만 같았다. 아내가 축가에도 안 울었는데 10년 지기 친구 축사에는 펑펑 울더라. 준비했던 많은 이벤트들을 다 하진 못했지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더 특별한 결혼식이 완성된 것 같다. 그렇게 하객분들의 응원과 호응 덕분에 2부까지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다. 아, 그리고 혼잡한 폭우와 함께 야외 결혼식의 1등 공신, 바로 사회자. 무게감 있는 목소리부터 깔끔한 진행과 적당한 유머까지 완벽했던 사회자님이 비를 맞아가며 끝까지 결혼식을 이끌어주셨다.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에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다. 어바웃타임 영화에서 결혼식에 비가 왔지만 과거로 시간을 안 돌린 이유를 알 것 같아. 우산을 쓰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너무 행복했고 많은 하객분들과 웃으며 함께했던 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비가 내린 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멋있는 연출이었을 수도 있어. 결혼식도 우리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진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도 항상 우리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부가 되어가면서 뜻밖의 일들에도 서로를 믿어주고 어쩌다 생긴 행운들에 감사하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보려 한다.